어, 뒤에 실어. 네. 우리 저 먹을 거는 그때그때 이게 갖고 다녀야 돼. 그래.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 어. 근데 이 망가나 버티들이 왜 또 쫓아 나왔어? 예. 그래서 따라다녀야지. 그래, 따라다녔기라. 예. 우리 운전, 오늘의 운전사는 황 선생님. 네, 예. 잠시만.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선글라스 좀. 아, 선글라스. 야, 준비가 돼 있네, 황 선생은. 달라. 도시에 있는 사람 다르다니까, 신선생. 다르다고. 배우란 말이라. 선글라 준비해왔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운전사가 안 되는 거야, 운전사가. 딱 준비가 돼 있잖아, 준비. 딱 자세. 얼굴이 안 보인다. 갑시다. 일단. 근데 차가 찍어요. 그 가서 하룻밤 자고. 어디요? 우도 가서? 예. 그가 어디 마을인데, 마을인데, 등대도 가까이 있고요. 아, 진짜? 예. 괜찮더라고, 가보니까. 9월달이었습니다. 그때는 현주시였죠? 예. 이번에도 현주시. 이번에도 현주시고. 현주시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신선생. 현주시하고 짝꿍입니다. 그러네. 지금 옆에 짝꿍도 현주시잖아. 무슨, 뭐, 해변이 가지 않습니까? 검은 해변이라고? 예. 해수욕장이 있다, 이름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조사도 없이 검은 해변 하면 압니까? 가보지 뭐. 신선생은 하여튼간 이 현주에 그, 거기에서 못 벗어날 것 같네. 현주, 승주. 황 선생님이 요번에 우리 집에 그 단식하고 가셔가지고 완전히 수행자가 다 됐대. 어? 인육 수행자. 무슨 소리 하게 대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채식만 하시고 뭐 곡차도 한 잔 안 하고. 아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아니 먹을 것도 안 사주나 보네 현주 씨가. 먹을 게 없습니다. 없어. 풀밖에 없어. 아니, 풀 먹으면 됐지. 뭐, 그럼 뭐, 얼마나 잘 먹으려고. 집안이 돼버렸구나, 고기가. 이렇게까지 풀만 먹는 줄 알았으면 아주, 요번에 상추를 싹쓸이를 해서 오는 건데. 아, 우리 신선생님, 스님, 그거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막, 자기는 많이 먹으면서도, 못 갖고 가게 하는 거 있잖아. 하지도 않고 못 갖고 가게 하는 거. 먹으면서. 그리고 막, 해놓으면 갖다 버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러다 시켜주려고 안 해. 아이, 그래, 또, 그러면은 저러다가 많이 갖고 오면 또, 오늘 또 사단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굉장히 절제를 하면서 들고 온 게. 후회스럽지. 지금 해가, 언제 우리가 해가 떴죠? 아침에 7시 넘어야지 뜨는 것 같더라고요. 7시. 어떤 시간은 6시 반, 7시 고사할 것 같은데. 볼게요. 조사해볼게요. 조사가 내 생각에 난 7시 20분으로 생각하는데. 7시 20분? 그렇게 늦겠더라. 어. 신의 인도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아니, 친선생, 2년 2개월 만에 우리 그때. 이거야, 우리는 의식을 또 하나의 나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실제 행동은 좀 힘들지. 10번 이야기하면 한번 수성시 될까 말까 뭐 이 정도지. 우도 가봤어요? 예, 우도 괜찮더라고. 거기 좀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2년 전에. 예. 아 진짜? 예. 그래요? 예. 저도 살고 싶어. 나도 우도에 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라. 네, 기억이 나야 간 거죠. 그때 기억나는 거는 감자하고 이제 짜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 그거는 여기 아니어도 하동에도 있거든요. 하동에도 감자하고. 근데 제주도 감자 다르던데. 내가 말로서 지면은 내가 말이 딱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와요. 딱 막혀요 입이. 배멀미 안 해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 우도가 왕복여고 15,000원이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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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동에 렌트카는 원래 못 들어간다. 환경은 렌트카 못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야? 오! 오토바이 렌트카 못 들어간다. 네, 버스도 못 들어가고 환경은 우리는 하이브리드카야. 김 선생님 우도 가나요? 예. 한복에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차 렌트카는 안 되고 개인차는 이거 된다 카대. 타세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 그래요? 예. 어 가고 싶은 거 다 한번 조사를 해봐요. 예. 예. 오. 어 추워. 바람 많이. 저기 한라산 같아. 어? 저기 한라산 같아. 아 기네. 여기 있는 게 더 낫다. 신랑이 있지. 춥죠? 예. 어. 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배에 이제 탔습니다. 곧 출발할 겁니다. 좋아. 여기 뭐 성산항에서 우도까지 한 뭐 10몇 분밖에 안 걸리나 봐요. 잘 가고 있습니다. 많이 불어갔고요. 선상이 아니고 차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아, 저 보이네요. 잠깐만. 어, 보인다. 한라산 보여요. 날씨 안 좋으면 잘 안 보여요. 아, 오늘 날 잘 잡았다. 네. 여기서 먹을까요? 한라산을 마주 보고. 여기 백사장에서? 어, 여기, 여기서. 어, 괜찮겠다. 오늘 도시락 갑니다. 호배야, 수영해도 되겠다. 예, 맞아요. 바닷물 온도가. 오. 네. 시원해요. 예. 배고파요. 아빠 먹어요. 아빠. 아빠 먹어요? 예. 가요. 접시 같이 생겼어요. 어 가지고 와요. 우리 접시 씁시다. 그쪽에요? 아 저거요? 아니 위쪽 왼쪽. 저기 선생님 지금. 저기 새벽에 가요. 그래. 해도. 그러죠. 뭐 내일 가든지. 해되는지 보고 가야 돼. 아니면 말짱한 해도 안 돼. 쉴 것 같아. 맞아요. 구름이 끼고 뭐 이런. 그러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아 여기서 이제 저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보면서요.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뭐 했어요? 사과. 뭐 과일하고요. 뭐 바나나하고 과일은요. 귤하고요. 사과도 있고, 고구마 하나 저는 한두 개 먹었습니다. 잘했어요. 예. 어,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야, 우도가 정말 아름답네요. 예. 어. 누구야, 살지? 맛있게 드십시오, 스님. 먹어야지, 먹어야지, 우리도.
만든 작품 같은데요. 깎아낸 파도가 만든 작품이라.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멋있 같아요. 와. 아니 이거 깎으려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어. 아, 이거 진짜 사람이 못 만들지. 작품이지 이런 거는. 이거. 여기는 방금 깎은 만들었어. 아이고 좋아라. 일로 오셔요 신 선생. 아이고. 잠이나 자자. 여기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네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이렇게 있고 싶어요. 아니, 파도 소리가 너무 좋네요. 공사장 소리 안 들려가지고. 봐봐, 우리가 한 칼 차이라니까 조금 생각만 돌이켰으면 이 바닷가 쪽으로 볼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살펴야 된다는 거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 이게 낚시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아, 너무 좋다. 아. 여기서 생방송을 하지. 5분간 아니면 10분간 실시간 생방송. 아, 생방송 좀 해도 괜찮겠다. 예. 아, 그게 좋다. 뭐 끊기면 끊기는 기분. 맞나? 예. 와이파이를 쓰니까. 배꼽 보인다. 배꼽 보인다. 선생님 우리 둘이 찍어주세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구멍이 뭐 어떻게 생긴 걸까요? 바닷물이 부딪히는데 약간 부위에 바위가 이렇게 씻겨 나간 거 아닌가요? 너무 예술이다 진짜. 우도에서 예. 생방송도 했고 예. 출발해야 안 되겠어요? 예. 이제 우도의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지고요. 아 진짜요? 예. 가봅시다 그럼. 저거 봐요. 입구도. 연 이래요 왕 선생님.
우도 등대 가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아름다운데, 여기도? 아, 너무 멋있습니다.